180도 밖에서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상상했던 장면을 명동에서 찍었어요. 명동에서 막 액션을 하는데 정말 수많은 인파들이 막 몰렸었거든요. 제가 정말 상상했던 그 장면이 실제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뒤에 이제 길라임으로 또 열심히 살았죠. 몰입에 뛰어난,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라고 그래야 되나. 저게 다중으로 인기가 농담이고요. 정말 그런 게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연이어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작품이 끝나면 뭔가 비우고 새로운 걸 좀 더 담아야 되고 뭔가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철광구 끝나고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나는 빨리 다음 누군가를 맞이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시간이 없어서 아마 더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네. 거의 뭐 쉬고 지나가신 기간이 없잖아요. 거의 계속해서. 큰 공백기는 없으셨죠. 하시는 역할마다 잘 소화해내고 또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고 좋은데 왜 그렇게 안 쉬고 계속하세요? 그래서 혹시 지치거나 힘드신 적은 전혀 없으시죠? 아니에요. 있으세요? 근데 일단 내가 왜 안 쉬고 할까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못 해보고요. 몸이 힘든 거는 사실 되게 회복이 빠른 편이고요. 뭔가 마음이 뭔가 비워지고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뭔가 다음 작품을 또 할 수 있어서 계속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뭔가 좋은 시나리오, 그 좋은 어떤 삶이 있으면 너무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쉬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작품을 이제 쉬지 않고 또 계속 하게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조금 느꼈어요. 뭐냐면 제가 칠광구 찍고 바로 시크릿가드 드라마 바로 하고 지금 이제 코리아라는 탁구 영화를 찍고 있거든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이제 탁구 선수급으로 연습하셨어요? 네. 그래서 몸도 힘들고 막 마음도 힘들고 그때 집에 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 보니까. 언제 출강구 찍을 때 아니면 탁구? 요번에. 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연달아 액션 세 작품을 너무 힘들어하면서 막 울었어요. 예. 어머니 뭐라 그러세요? 누가 하라 그랬니? 이랬잖아요. 아니, 앞으로 멜로만 해라. 그래. 멜로만 해, 멜로만. 네, 엄마가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요? 네, 우리 엄마가. 그래서, 네.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럴래?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제 투정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칠광구 끝나고도 내가 액션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 든 적도 없고요. 시크릿 가든 하고도 좀 회복기가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연달아 새 작품은 제가 강철 체력이지만 네, 조금 힘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멜로 하실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네, 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가야 하는 거죠, 다시. 그쵸, 또 갑자기 회복이 돼가지고 할래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지원 씨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정말 배우로서의 내 일을 너무 좋아하든지 아니면 욕심이 많든지. 근데 싫은 건 못해요. 뭐 누가 시켜서도 못하고 제가 마음이 가지 않는 건 또 못하게 되는 것 같고요. 싫은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기도 해요. 네, 아직까지는. 싫은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별로? 그래도. 멜로도 좋고, 액션도 좋고, 활을 쏴도 좋고, 총을 쏴도 좋고, 이런 거 같잖아요, 지금. 물에 들어가도 좋고, 바다는 안아주고. 근데 아직까지는 좋은 게 더 많아요. 이런 건 정말 못해, 난 그건 싫어요 하는 거 있으세요? 좀 엉뚱하실 수도 있는데,
전 닭을 무서워. 네, 촬영장에 닭이 있으면 오직 닭. 네, 닭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다른 새도 아니고 닭만. 약간 예, 그 닭, 특히 닭. 불이 있는 거. 네. 닭하고 무서운 경험이 한번 있으셨어요? 예. 때? 네. 고등학교 때인데요. 제가 이렇게 책가방 메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옆에서 뭐가 이렇게 뭐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또 이게 뭘까? 그러고 가까이 가서 뭐지? 했는데 닭들이 꼬꼬꼬꼬 막 움직였던 거예요. 그때 되게 많이 놀랬나 봐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닭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만약에 네. 옥상에 닭이랑 저랑 있으면 전 뛰어내릴 것 같아요.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닭이 나올 영화가 있겠어요? 드라마 시크릿 같은 데도 닭이 나왔었어요. 그랬군요. 네, 어떻게 가급적이면 네, 이제 멀리. 스태프분들이 네, 제가 안 보이는 곳에 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고 닭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닭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주시고 닭이 없는 곳으로 저를 이렇게 대피시켜주시고 참 의외네요. 네. 괴물 보세요.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네, 괴물이 낫죠. 그래? 안 보이니까. 근데 닭은 잘 먹어요. 먹어. 네, 닭고기는 또 무서운 건. 네. 맞아요. 보통 하지원 씨한테 같이 연기하는 남성 배우를 반사해 준다, 빛내 준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미 빛이 나는 배우분들과 함께한 거지. 제가 그런 건. 그러고 보면 정말 소지섭 씨, 강동원 씨, 조인성 씨. 그러네, 현빈 씨. 들어갔던 역에 한번 몰입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 하지원 씨가 맡았던 역이 사랑도 지독한 사랑이 많았잖아요. 그럼 그 남자 배우하고 또 어떻게 헤어져요? 그것도 참 힘들겠다. 마음으로요. 저는 그 배역 이름을 불러요. 아, 그러니까 때로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많은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 몰랐는데 제가 오빠라고 안 부른대요. 누구야 그러면? 그 배역이요. 그러면 발리에서 생긴 조인성 씨 그때 이름이 뭐였죠? 재민? 재민? 그럼 지금도 조인성 씨로 재민 씨고? 아 지금은 인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촬영할 때는 제가 재민이랑 재민이를 사랑하고 재민이와 그 사랑에 빠지는 거지 실제 조인성 씨와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라마 영화 끝나면 그 실제 그 배우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 추억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요. 네. 생각이 나서 그립기도 하고 그 사람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그렇게 연기로 지독한 사랑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도 해봤냐는 질문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드라마에서만큼 그렇게 지독한 사랑 못 해본 것 같아요. 사실 드라마처럼 그런 지독한 사랑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비슷한 사랑. 비슷한 사랑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요? 예. 네. 뭐 풋풋한 하시... 사랑? 풋풋한 사랑? 네, 뭐. 소녀처럼? 예. 네. 그런 사랑이 기억이 나고. 여배우로 산다는 건 어때요? 얼마 전까지는 제가 그런 질문 받았을 때 다 좋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때론 좀 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품을 할 때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작품 안에서 사랑을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화는 남녀 멜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롭더라. 네, 정말 그래. 솔직하게 네. 네. 되게 네. 외로운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작품하고 있으면 되게 신나거든요. 네.
처음 만나는 사람들, 막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냥 막 정말 너무 신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신나긴 하는데요. 멜로가 없으니까 조금 심심하다. 네. 그럼 어떡하나? 그럼 실생활에서도 멜로가 없으면 외롭겠네요? 실생활에서는 이제 거의 친한 언니들이랑 자주 만나서 놀죠. 사실 영화배우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거는 타고난 복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사실 가끔은 지금 이제 그런데 외로워야 하는 것처럼 저당 잡혀야 될 행복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아, 정말 감사하고 사랑받는 게 너무 좋지만 행복하지만 사람으로 그냥 여자로 이런 건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작품하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배우의 삶이니까. 근데 사람 하지원으로 돌아오면. 근데 작품이 끝나고 이제 나로 돌아왔을 네. 때는 그래서 막 다른 재밌는 거리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빠질 수 있는 것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찾고 뭔가 배우고. 그래야지 뭔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로운 거를 떠치려고 약간 내가 가동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는 배우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지원 씨가 여러 역할을 맡았는데 다모에서도 있었고 시크릿 가든도 있고 영화 또 해운대도 있고 이번에 칠광고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인간 하지원하고 야 이건 뭐 연기가 아니라 나다 뭐 나다는 아니면 뭐 나에 가장 가깝다 이런 거 있으셨어요? 어떤 역할이셨어요? 그런 역할이 있다면 그래도 다 모든 배역에 조금씩 저 같은 면이 조금씩은 다 있는데요. 전생에 내가 다 모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고 길라임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저랑 비슷한 점도 있고 길라임 하고요? 뭐, 내 사랑 내 곁에서 이렇게 눈물만 술 먹을 때 좀 눈물이 아니 술 먹을 때 자중 인격이 비슷한 것 같고 그 딱 하나를 찍기보다는 네, 조금씩 그 역할 그 안에 이제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원 씨가 벌써 그렇게 연기를 오래 했다고 싶어요. 이렇게 딱 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참 이런 질문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20대에게 내가 20대를 먼저 지내온 사람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이 네. 있다면 네. 어떤 거예요? 제가 못한 건데 그 많이 놀으라 많이 놀고 연애도 많이 하고 어떻게 혼자 여행도 똑같아. 혼자 여행 가기 그거 아직도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 부모님 반대 회사 반대 제가 한 2년 전부터